하나 걸리고 두 개 걸리고. 오 와우. 제발. 이걸 다네. 이번 판 수학 갑시다. 비에 맞춰가지고 좀비아드. 큐스 한 번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가고 그다음에 비스킷 신발 이렇게 합시다. 상대 딜이 좀 많네요 이번 판. 상대 딜 많으면 저도 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번 판은 루덴의 데켓 갑니다. 유성 받으네? 탈진? 이러면 죽을 일은 거의 없겠다. 아 나 쿨가 먹구나. 1초에 깔았어야 되는데. 아 살짝 늦었다 이거. 아 이렇게 바르면 안 되는데. 아래쪽으로 와라. 죽으시고요. 죽으시고요. 뭐야? 더블킬이네. 왜 싸우려고 들리죠? 박스가 굉장히 많이 깔려있는데. 그러니까 모르면은 죽어야 돼. 이래서 유튜브 영상을 봐야 된다는 이유가 이겁니다. 채굴까지 한다고 여기서? 여기 와드거든요. 어? 어? 그 오다가 공포 걸린다. 아 수학 마렵다. 수학이 마렵다. 빨리 3레벨 찍고 싶다. 수학 저거 싸우면 개꿀인데. 먹냐? 야 먹냐? 녀석이? 수학?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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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어이 어이 너무 방심한 거 아니냐고. 얘 바드 상대로 수학이 좋다니까요 이게. 얘가 너무 물몸이라서 그냥 톡 치면 죽어. 여기서 리볼버가 떠준다면? 이제 평타 한 번에 박스 깔고 박스 터지고 평타 2 하면은 알라의 곁으로. 크으... 그랬자 바텀에서 죽을 일이 없다고? 얘가 왜? 얘가 탈진이기 때문에 바텀에 죽을 수가 없어요 점화가 아니면. 여기서 바텀 라인전 할 때 무조건 점화를 들어야 된다는 게, 바텀에서 점화를 안 든다? 킬각이 안 나온다. 트타 같은 경우는 피흡템을 안 가는 친구거든요. 이러면은 이 선마다 나쁘지 않아요. 라인전 길게 그냥 쥐락펴락 하면서 개팰 거면 Q 선마도 나쁘지 않고. CS 먹으려고 할 때 Q 빠지면은 이러면 죽는 거죠. 그냥 보이면 죽는 거야. 제가 봐도 그런 거야. 수학이 이게 딜이 진짜 세가지고 이 녀석 딜 감당이 잘 안 돼요. 점화 있으면 무조건 킬각이고 공포 한 번만 걸려도 죽었잖아 봐. 수학 한 방에 이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수학이 가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이게 상대 서폿이 딜 서폿이 아니고 유지력이 좋은 서폿이라거나 첫 템으로 피흡템 가는 애들, 그런 애들은 안 좋아요. 수학 싸울 일이 많이 없어. 그냥 뭐 끝났는데 라인전이 여기서. 원래 제가 그거 하려 했거든요. 루덴 갈라 그랬는데 지금 딱 상황이 리볼버가 나오면 무조건 라인이 터지는 그런 각이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2킬 먹었고 채굴 한번 하고 이래가지고 리볼버 이게 초반에 평타 딜이 엄청 세거든요 추가 피해가. 그래서 잠깐 섞었는데 나중에 이거는 총검으로 바꿔줄 거예요. 벌써 8개 싸웠어. 이러면 후반에도 안 약해요. 이게 서프 샤코가 원래 딜이 약하거든요. AP템을 많이 안 올리기 때문에. 제 답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로밍을 자주 가는데 이러면은 타워에 라인 박아놓고 다이브하거나 견제하면 돼요. 이 선마가 그게 좋거든요. 다른 스킬 찍는 샤코는 견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타워에 몰아놓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인데, 이런 식으로 한 대 툭툭 치면서 타워 사거리 피하고 뒤쪽에다 박스 깔고 요거 반복하시면 엄청 많이 봅니다. 이건 좀 많이 아프다. 뒤쪽에 박스 깔고 뭐가 오는데 역관광은 힘들 거거든요. 박스 1렙이라. 아! 궁 너무 늦게 켰다. 박스 선마로 잠깐 바꿔도 될 것 같다 이제.
라인을 계속 밀어주면 안 되는데. 미친 건가? 아. 아, 얘는 걸리면 그냥 죽는데. 진짜 걸리면 죽거든요. 어? 잠깐만, 터졌어. 미친. 아. 아,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냐? 앨리스? 앨리스, 이거 역관광 가능. 가능하나? 가짜고. 렌즈 돌리네. 날라오냐? 어, 오우. 서울아. 될 것 같기도 한데.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걸었네. 죽으세요. 죽으세요. 오케이, 죽으세요. 미안합니다. 빰빰빰빰. 죽겠는데? 이런 거. 아, 씨. 어디 들어오냐? 어? 어? 박스 밟았나 본데? 여기 오다가? 이제 루덴이 나왔습니다. 다음 템 총검이 아니라 데캡 바로 올릴게요. 이게 수학이 또 이게 묘미인 게 싸우는 맛이 있어. 싸우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싸워주도록 합시다. 똥. 요게 진짜예요? 티가 다 나거든요? 이게 사일러스들이 약간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사일러스가 샤코궁 뺏으면 샤코궁 썼을 때 표시가 뜨거든요 다. 근데 그걸 몰라. 왜? 샤코궁을 뺏어본 적이 몇 번이나 있겠어. 모를 수밖에 없지. 어딜 가던 박스라고. 어, 몰아볼까? 고치 막아주고. 안녕하세요? 잘 가요? 어둠의 수학. 쭉. 하나 걸리고, 두 개 걸리고. 어, 와우. 제발. 이걸 사네. 아이고. 자꾸 잘린다. 아이고, 열려라, 씨. 아, 저. 아, 아니, 저 수학. 측면이 아니라면 정면에서 도전. 렌즈 돌리는 거. 거기에 박스 없어, 임마. 거기 있지롱. 아. 잠깐만. 어, 잠깐만, 너무 아파. 아, 뭘 못하겠다. 아니, 도와줄 수가 없어. 와, 뭐야. 와, 뭐야. 쪽. 아, 수학 개꿀. 아, 난 이걸 원했어. 수학만 싸우면 돼, 나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나는. 지팡이 두 개 했지. 주문력 300. 스파르탄. 깔끔하구만. 네, 신발을 좀 업글 안 하는 이유가, 데캡 좀 빨리 뽑으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거 끈질긴 사냥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속이 딱히 떨어지진 않아요. 데캡 뜨면은 이제 진짜 박스 하나하나에 거의 진심펀치야. 맞으면 개 아파요.
사실 지금 이 박스가 쓰고 있는 모자가 사실 데캡이라는 개소리를 해봅니다. 이 짬에서 나오는 약간 박스 설계가 좀 보여드릴까요? 근데 렌즈로 돌려버리네. 용을 제가 먹고 샤코는 혼자 이게 되거든요. 아 얘 왜 이래. 박스 이렇게 깔아놓으면 박스 안 지워지고 빨리 먹을 수가 있어요. 약간의 잡기술. 뇌절했네. 대치하면서 박스 개수 늘립시다. 그러면은 사일러스, 클레드 이런 애들 다 들어오기 힘드니까 대치를 최대한 오래 해주는 게 좋은데, 근데 얘네들이 대치를 오래 안 하는 이유가 이게 대치 오래 하고 있으면 지루하거든요. 얘네들 그래서 잘 안 하는데 이제 또 잘린다. 얘네 무슨 잘리는 게 일인가? 이거 걸렸네. 설계 수고. 데캡 뽑기 전에 끝나겠다. 데캡이라도 뽑아야지. 주문력 479. 깔깔. 아 라인전 완전 터뜨렸는데 갱승 한번 해보려다가 드럽게 비벼졌네. 뭐야 딜려. 오케이 1등 했노. 상대가 마법 피해량, 물리 피해량, 단검으로 이만큼 나온 건가? 평타는 많이 안 때렸던 것 같은데. 수학 18개. 아무튼 오늘의 샤코는 여기까지. 바이.